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으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죠. 이게 과연 가짜 뉴스일까? 우리가 기존의 소문으로 떠들던 그것들을 나중에 이렇게 보면, 이게 완전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었구나라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도 그와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걸 가짜 뉴스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지금은 민주당, 청와대, 정부의 태도가, 자세가 어떤 하는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 그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자, 2월 5일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 나가고 있다. 우한폐렴과 관련한 가짜뉴스와 혐오 발언에 엄정 대응하겠다. 근데 정부에서 우한폐렴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단어를 쓰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얘들은 그냥 우한폐렴이라고 했나 보네요.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라고 하면 상황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쪽이겠죠. 근데 이게 2월 5일에 저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나가고 있다. 그러면 2월 5일 이후의 상황이 어떠냐면, 2월 5일에 확진이 3명이 늘었습니다. 그럼 2월 6일, 오늘은 어떻냐? 지금 이제 반나절 지나가는데 확진자가 4명이 늘었습니다. 어제, 오늘 하면 확진자가 7명이 늘었어요. 이게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나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지금 분위기로 본다면 하루에 늘어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바로 2월 들어와서 보면 2월 1일에 1명, 2일에 3명, 3일은 없었고 4일은 1명, 근데 5일은 3명, 6일은 4명. 자, 이건 오히려 상황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좀 심각해지는 게 아닌가 걱정해야 될 상황인데,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 승기를 잡아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저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현 상황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걸로 보면, 이게 김강립 차관은 지자체 신종 코로나 정보 독자 공개하지 말아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제 정보가 공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해버리니까, 뭐 이를테면 최근에 구리 같은 경우에서 서울 지역의 이동 동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구리 지역 내에서 이동에 대해서 어떤 곳을 이용을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자체 신종 코로나 정보 독자 공개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 메르스 때 서울시장이나 특히 저 성남시장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막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진짜 정보가 더 빠르게 많이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어야 된다, 진실하게 공개가 되어야 된다라고 박수를 쳤던 게 좌파들인데, 지금은 정작 저 정부의 김강립 차관, 지자체 신종 코로나 정보 독자 공개하지 말아야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독자 공부, 그러니까 저런 자세가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뭔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그러면 그런 애들이 왜 메르스 때 성남시장이 그렇게 다 공개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박수를 보냈지? 그때 그 사람들과 지금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인가? 자, 또 다른 겁니다. 이건 조금 놀라운 건데, 그냥 뜬금없는 그냥 일반적인 기사에서 이제 강남에 초기에 어떤 호텔을 묵었는데, 그 호텔이 아니라 다른 호텔들이 막 취소 사태가 일어나고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건 이제 후발 기사였겠죠. 나중에 이제 좀 분위기를 좀, 아마 그쪽 아무래도 호텔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취재를 하는 곳인데, 그런 쪽에서 피해를 보니까 뭐 가짜뉴스 때문에 피해를 본다라는 식의 뉘앙스의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뭐 가짜뉴스 때문에 뭐 다른 호텔들이, 강남의 호텔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했는데,
우린 이제 그러면, 아, 그래, 가짜뉴스가 다른 호텔에 막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구나, 누군가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봐요. 지금 2월 6일이잖아요. 그리고 2월 초에 어떤 호텔에, 뭐, 강남의 다른 호텔에 누가 방문을 했다라는 소문, 그런 것들이 막 돌긴 하지만, 아, 그게 가짜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언론에서도 그 가짜뉴스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송파구 19번째 확진자 동선에 발동동. 근데 이 내용에서 보면, 19번째 확진자는, 이건 이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따르면, 이 19번째 확진자가 2월 초에 강남의 어떤 호텔 식당을 방문했던 건 사실이에요. 투숙을 한건 아닌데, 실제 방문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 이제 확진자가 됐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과연 이 지금 흘러나오는 이걸 가짜뉴스라고 다, 진짜 막 길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불신할 수 있죠. 가짜뉴스라고 볼수 있는데, 뭐 어디를 방문했다, 어디를 방문했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들은, 진짜 이게 다 가짜뉴스가 맞나라는 의문이 들어요. 지금 하나하나 지나갔던 것들을 맞춰보면, 가짜뉴스도 많이 있지만, 싱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들이 결국 발생을 할까? 그건 이거인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정부 본인들이 딱 알게 된 시점에 최대한 빠르게 국민들에게, 대국민에게 딱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그 시간이 늦은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알게 되고 사실관계를 딱 정리하고 난 다음에 가장 빠르게 뭐 대통령 정도에게만 딱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대국민 담화를 딱 해서 뭔가 계속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분명히 뭔가 정보는 계속 이렇게 수집이 되고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바로 내용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 중간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그로 인해서 이런 소문들이 사람들 몇번몇번 거치면 약간은 좀 가공이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원래 진실된 내용과 다르다 보니까 이게 가짜뉴스다라고 얘기가 되고 사람들에게 좀 불안감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는 건 확실해요. 아까 거기 저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공개라.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말라. 라고 할 거면 아예 자기들이 정부가 거의 시간 단위로 전 국민에게 탁탁탁탁 바로 다 보고를 하고 어느 지역에서 확진자가 났고 그 사람의 동선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까지 공개가 뭐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 시간대에 이동을 했던 사람들은 동선이 겹치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스스로 자가격리부터 시작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조심을 하라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니까 아니 겁을 주려는 게 아니고, 걱정이 되니까 조금이라도 정보를 더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더 찾기 위해서 막 찾아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입에서 입을 거쳐서 좀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줘 버리는 가짜뉴스처럼 행동을 하는 거겠죠. 뭐, 여튼. 문제는 뭐다? 더불어민주당은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작 어제와 오늘은 3명, 4명의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과연 국민일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일까요? 그건 이제 이 상황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몇달 뒤에 정리를 하면 진실을 알수 있겠죠. 여튼 우리는 지금 정부도 그렇게 막 신뢰가 간다라고 생각이 되진 않아요. 진짜 우리 스스로 뭔가 조심해야 될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